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상혁 보훈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가 오늘 접수됐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주민 소환 투표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가려집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훈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 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깨어있는 보훈 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 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신들만큼 보훈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겪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게 이런 곳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200억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주민 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 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 소환 청구에 각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주민 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주민 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 행동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금지됩니다. 서명부가 지금 들어온 날로부터요. 그리고 주민 투표가 발의되는 날 그 사이에는 사전 투표 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훈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 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